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설잘 보내셨습니까? 힘내십시다. 설잘 보내셨습니까? 힘내십시다. 어떻게들 고향은 좀 다녀오셨습니까? 아유, 여기가 고향이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서울 갔다가 월요일 날 갔다가 지고 오늘 오전에 뭐 불이 나게 지금 이제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역주행이라서, 역주행이 아니라 역귀성이죠. 역귀성을 하느라고 그래도 뭐 차가 이렇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올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도착해서 좀 쉬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우리가 항상 명절이 되면 이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쉴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또 이제 오래간만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또 피곤하기도 한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즐거운 피곤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괴로운 피곤함이 있고 이 괴로운 피곤함은 참 힘든 거예요. 즐거운 피곤함은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설도 여러분들에게 또 즐거운 피곤함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가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냐면 산꼭대기로 계속해서 그 무거운 돌을 굴리고 굴리고 굴려가지고 산 위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다시 그 바위를 산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또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그 바위를 굴려서 다시 또 꼭대기로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럼 또 다시 굴러 떨어뜨리고. 근데 그 일을 매일매일 반복을 하면서 언제까지 하느냐? 끝이 없어요. 영원히. 그것이 이 시시포스 왕이 받은 형벌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할까요, 여러분? 그 노동의 고통도 있겠습니다만은 노동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끝없는 절망. 그것이 그로 하여금 너무너무 피곤하게 하고 그를 낙망하게 하고 죽고 싶을 만큼.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러시아에서는 죄수들로 하여금 시베리아 벌판에 시베리아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이 땅덩어리가 그냥 꽁꽁 얼어 있는데 거기를 매일같이 나가서 곡괭이질 하면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다 파놓으면은 나중에 돌아오기 전에 파놓은 흙을 다시 다 돕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동토의 땅이니까 그 땅이 또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또 다시 또 곡괭이질해서 또 파고 또 파고 매일매일 땅을 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라도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면은 생고생을 하더라도 해볼 만한 것인데 이건 맨날 가서 땅 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땅을 파가지고 여기다 곡식을 심는 것도 아니고 팠다가 덮고 팠다가 덮고 그러니까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수들이 견디다 못하면은 다 스스로 자살을 하든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간에 그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괴로운 거죠. 육체적으로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곤한 겁니다.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곤한 영혼이 결국은 낙담을 하게 되고 결국 낙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는 거죠.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밥벌이만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갈 때그 직장에 가는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오늘 내가 기대할 것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야 할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가 어떤 목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야. 그냥 오늘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 가족이 다 길거리로 앉아야 되니까, 그저 생존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 예전에 아버지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한 아버지의 일생을 그려놨는데, 그냥 한 아버지의 그냥 그 무료하고 무기력하고 정말 삶에서 그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한 채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가기 싫은 그 직장을 마지못해 나가야 되고, 끊임없는 생존 경쟁 속에서 늘 자신은 밀려나야지 되고, 그러면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아버지가 결국은 마지막에 병에 걸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책을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평범한 한 아버지의 그냥 그 삶인데, 그 삶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끊임없이 애를 써보지만 끝끝내 그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 이 현대 우리 아버지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공감이 되니까 동병상련이라 그러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또 같은 아버지들은 그걸 보면서 마음이 공감이 되니까 슬프고 내 얘기 같고, 또 자녀들은 그걸 읽으면서 아,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또 아내들도 보면서 아유 우리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가 다 피곤하대요. 여러분들 뭐 산에 가면 나무들이 많으면 나무들도 피곤하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피곤하고요, 바다의 생물들도 피곤하고, 세상에 피곤하지 않은 것들이 없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피곤한 게 누구냐?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에게서 지혜를 배우고자 멀리서 배를 타고 이곳 이스라엘을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 왕국은 위대한 왕국이었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었고요,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릴 수 있었고요, 세상의 즐거운 쾌락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말하기를 인생이라는 것이 참 피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는 것도 피곤합니다. 그렇죠? 좋은 것을 먹고 사는 것도 피곤한 거고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가든 내 인생의 분명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가지고도 뭐라 그러냐면 아우 피곤해 그럽니다. 아, 실컷 자고 일어났으면은 아우 깨우네 그래야 되잖아. 근데 실컷 자고 나와가지고 아유 피곤해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잠은 잤어요. 수면은 취했는데 정신은 생각이 너무 복잡해, 생각이 너무 많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항상 내 정신은 피곤한 거예요. 육체는 조금 피곤이 풀렸는지 모르지만 정신은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에 피곤해, 피곤해를 입에다 달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노동량으로 치면은요, 이 과거의 1차 산업시대나 2차 산업시대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동량으로 보면은 거의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우로 들어서면서 노동시간의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토요일까지도 직장을 나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요일 저녁서부터 그게 좀 불금이라는 말도 생기고, 또 뭐 토요일이 주일,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주 52시간까지. 그래서 이제는 뭐 직장에서도 땡 하고 시간 딱 정각되면은요, 남아 있어도 안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다 퇴근해야 되는 겁니다.
노동량으로 따져보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거의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건 뭐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전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피곤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 피곤해. 마치 실컷 자고 일어나가지고도 아, 피곤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노동시간은 훨씬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제가 40대, 50대, 60대, 뭐 70대는 놔두고요. 40대, 50대, 60대까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부 다 낀 세대래요, 본인들이. 우리는 다 낀 세대다. 뭐에 끼어 있냐면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되다 보니까 뭔가를 조금 배울만 하면은 너무 앞서가 있어가지고 배울 시간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이 그냥 중간에 딱 끼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한 세대가 그래야지 되는데 요즘은 너무 이게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요 각 나이대마다 전부 낀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20대, 30대들도요 아, 우리가 낀 세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뭐 MZ세대를 얘기하잖아요. MZ세대를 얘기하는데 이 MZ세대 아이들 그 세대 내에서도 이 서로 세대 차이를 느낄 정도로 요즘 그렇게 이 세상에 빠르게 변화를 되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을 뒤쫓아가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에 나가면은 후배 사원들이 선배 사원한테 배웠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답니다. 후배 사원이 선배 사원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선배 사원이 후배 사원한테 추월당할까 봐. 그리고 워낙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세대 차이가 나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못 따라간대요. 그런데 신세대들, MZ세대들,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걸 금방금방 익혀가지고 금방금방 따라가니까 앞서가는 선배들이 배우지 않으면 도태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이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겠습니까? 끊임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증도 있고요. 노동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정신적인 피로도는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 그나마 그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복이 많은 사람인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그냥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금 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듭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지구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나에게 당면한 문제만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 요즘 우리 입술에 자꾸 피곤하다, 피곤하다 이런 말이 내 입에 마치 입버릇처럼 붙어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요즘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피곤함보다는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내가 뭔가에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끝이 보이지 않은 그런 고난과 절망 속에서 막 지금 내 영혼이 막 찌들어지고 가고 있는 거죠. 피곤한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가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찾아오는 어떤 피곤함이 있을 때에는 이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그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 때 이 참으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피곤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피곤하긴 하지만 낙심의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뭐냐? 예수를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어찌 보면 동문서답처럼 보여요. 피곤하면 피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든지 아니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든지 뭔가 좀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답을 주어야지 되는데 예수를 생각하래요. 예수만 생각한다고 예수를 생각한다고 지금 내게 내 인생에 찾아와 있는 이 피로도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 예수를 생각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최선의 처방전이고 최고의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요 진료를 받을 때 이 지혜로운 의사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의사가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의사는 뭐 상태가 좀 안 좋아서 MRI를 한번 찍어봅시다. MRI를 찍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는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이 MRI상으로 보니까 이게 팩트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한 대장암 4기 정도 되겠는데요. 빨리 수술하고 빨리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항암 치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요 수술을 하고 이거 치료를 다 끝내도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료를 해야죠. 하여간에 나를 믿고 한번 치료해 보십시다. 이게 다예요. 아주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의사는 이 의사의 심리적인 환자의 심리적 상태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그 사람의 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에게 의사가 말하기를 위에 이게 좀 판독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이건 무슨 정밀검사를 해본 것도 아닌데 이건 위암 한 4기 정도 되겠다고. 그리고서 한 10일 있다가 다시 이제 재검을 한 거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위암은 무슨 위암이에요. 헬리코박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진이 이렇게 뿌옇게 나온 거예요. 그 한 10일 동안 이 목사님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느냐고요. 뭐 말로는 뭐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야 우리가 뭐 믿음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 심리적으로 남겨진 이 가족들이 다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창창한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건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의사인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악한 의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쨌든 책임 면피는 해야지 되니까 항상 보면은 최악의 상황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거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환자를 이 환자가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면 이런 거죠. 아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렇지만 예전에도 보면은요 사진하고 실제로 열었을 때 상황이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실제로 열어보면 지금 이 사진보다 상태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검사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좀 기다려보자고. 그리고 요즘은 워낙 우리 수술 이 장비도 좋아졌고 또 요즘 치료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웬만하면 다 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맹장 수술한다 생각하세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뭐 마취하면은 눈 딱 뜨면은 이미 다 끝나 있으니 고생은 내가 하지 당신이 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요즘은 웬만하면 다 고칠 수 있고 다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좀 희망을 줘야죠.
미리 겁을 있는 대로 다져가지고 사람이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두려움과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이게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지혜로우신 의사선생님입니다. 그 지혜로우신 의사선생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가장 완벽한 처방 뭐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고 힘을 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 그런데도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유, 그 사람은 그렇게 힘든 그 상황도 다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냈는데 그 사람의 그 고통에 비하면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정릉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제가 한 6년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섬길 때 서울대병원에 소아아동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병동인데 그 어린이 병동에서도 가장 중증 아이들을 모아놓은 곳이 어디냐면 그 백혈병에 걸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는 그런 아예 병동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새로 등록을 했었던 교인 중에 그 아이가 백혈병 그 병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 이제 그 부모들 여기는 워낙 장교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자기네들끼리 투표를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부모님 그 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회장을 맡으셨어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아버지가 다 돌봤어요. 그 이제 그 정릉교회 등록을 하는 바람에 또 저희 교구였고. 그래서 제가 이 어린이 병동을 신방을 많이 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병동에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정말 다른 뭐 부교육자 때 진짜 신방을 병원 신방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었거든요. 뭐 또 워낙 교인들이 많고 또 이제 뭐 돌봐야 될 환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주로 오전 시간은 거의 그냥 병원 신방으로 거의 다 시간을 다 보냈을 정도로 그렇게 병원들을 많이 다녀요. 그런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면 이 어린이 백혈병의 병동이에요. 이 병동에 가서 보면 뭐 아이 하나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그 방에 있는 그 아이들 엄마들 대부분이 엄마들인데 그 엄마들이요 그냥 남의 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같이 막 와서 옆에서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한 가족이에요. 가족. 그냥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가족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거기서 비슷한 고통과 아픔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다 주고받고 그중에서 누가 좀 좋아져서 일찍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은 정말 진심 어린 축복을 해주고 그 안에서 아주 끈끈한 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병상련이라는 거 아닙니까? 같은 고통, 같은 아픔을 같이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공감을 해주고 서로 격려가 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 모든 고통을 미리 다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고단함과 이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과 낙심에 이르고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본인이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주실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목수일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몸쓰는 일이잖아요. 이 중노동, 이 고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그 목공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이걸 다 경험해 보셨어요. 이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건지.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는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사실 육체적으로도 너무 많은 병자들이 날마다 찾아오죠. 거기다 또 그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 이게 가장 피곤하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픈 사람들 상대하는 겁니다. 그 의사들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 종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멀쩡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전부 이게 좀 병든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요.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사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일을 해야지 그냥 이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의사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제가 볼 때는 3D 업종 중에 하나예요. 맨날 환자들을 상대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은 날마다 환자들을 상대했어요. 환자들만 상대했으니까 거기다가 가끔 가다가 막 귀신 들린 자들까지 만났잖아요. 막 개고품을 일으키면서 그냥 그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 온갖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 맨날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가르치는 사역은 쉽습니까? 사람이 말로서 가르치는 일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또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학교에서 그 말 안 듣는 애들한테 가르치는 일도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계속 말을 가르치는 거. 이 가르치는 사역도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주님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거기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환영만 받았던 게 아니야.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거역하는 자들, 심지어는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있었잖아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가 많은데 항상 일과를 끝내고 나면 그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산에 오르셔서 홀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냥 그만큼 주님께서도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새벽에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려고 가르치려고 참 무진 애를 쓰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도무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깨닫지를 못하는가.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도무지 알아먹지는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3년을 같이 한 제자들조차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지금 뭐 내가 요즘 피곤하다 힘들다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미치겠다 내가 미치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요? 육체적인 고단함이나 정신적인 피로도나 또 주님이 이제 주님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알면은 안 두려울 것 같습니까? 알고 그 길 가려고 해보세요.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어려움도 모르고 가다가 겪어야지 그래도 버티고 견디는 거지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를 다 알고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알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직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각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내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와서 고생했어. 너희만 육체적으로 힘든 거 아니야. 내 아들 예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너희만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 아니야. 내 아들 예수도 엄청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어. 그래도 너희들 옆에는 그래도 이해해주는 아내라도 있고 남편이라도 있고 자식들이라도 있지. 내 아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그 스승의 마음을 알아주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잖아. 그 많은 무리들 속에 늘 둘러싸여 있었지만 늘 고독했어. 내 아들은 고독하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이야. 한번 예수를 잘 생각해봐. 그러면 너희가 지금 겪는 고통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너희가 알 거야.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아닌 걸 너희가 알 거야. 게다가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잖아. 모든 걸 나에게 맡기라고. 예수에게 맡기라고. 내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다 맡아주겠다고 하는데도 너희가 맡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지. 한번 잘 생각해봐. 예수를 생각해봐. 예수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을 생각해봐.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비교하라는 단어고 하나는 묵상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희의 처지와 예수의 처지를 비교해봐. 그럼 우리가 당연히 위로받지요. 지금 나의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괴로움, 이 견딜 수 없는 절망감과 이 낙심하는 마음, 이거요, 주님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주님, 그럼 내가 주님보다는 낫네요. 우리가 이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묵상하라고 했어요. 묵상하라. 주님의 생애를 묵상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낙심하지 않았어. 오히려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희망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묵상한다는 말은 소의 되새김질과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의 되새김질을요, 인도의 미첼이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 되새김질을 하는데 소가 한 몇 초 간격으로 하는지 이걸 조사를 했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55초 동안 한 번 뱃속에다 집어넣어놨던 위에다가 저장을 해놨던 풀을요, 다시 되새김질을 끄집어내가지고 입 안에서 55초 동안을 갖다가 되새김질하면서 씹는답니다. 잘근잘근잘근잘근 씹는데 55초 동안. 그리고 딱 1초도 더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55초가 딱 씹고 나면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쏙 집어넣고 또 위에 있는 것들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55초 동안 씻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풀을 먹을 때 보면 야 저거 저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배 터져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잘근잘근 씻고 집어넣고 씻고 집어넣고 씻고 집어넣어서 침하고 이것이 같이 섞여서 들어가니까 이 안에서 전부 분해가 돼가지고요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풀만 먹고 사는데도 소가 얼마나 등치가 큽니까? 빨리빨리 건강하게 쫙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런 우리 안에 찾아오는 스트레스, 이런 피곤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건강한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은요 예수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느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위로를 받느냐면은 잘근잘근 씹어 먹어야 돼.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 먹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기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나가기도 전에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자꾸 잊어버려야지. 다 기억하고 있어도 설교자는 너무 힘든 거지.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래도 요즘 뭐 너무 좋은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서 상담교회 들어가면은 상담교회 우리 그동안에 했던 모든 설교가 설교 콘텐츠가 다 있어요.
거기 제목 나와 있고 본문 나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목만 딱 봐도 나에게 위로가 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들어가서 다시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 중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잘근잘근 씹어먹고 잘근잘근 씹어먹고 잘근잘근 씹어먹으면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면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과 비교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찾아와 있는 이 문제들은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한두 달 전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어때요?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일들도 지나갔잖아요. 또 지나갔어요.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도무지 해결이 안 돼. 도무지 희망이 안 보여. 소망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아 또 벌써 보니까 또 두 주 지나고 나니까 아니 두 주 지나고 한 두 달 지나고 나니까 뭐 다 지나갔잖아. 우리 인생 사례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두 달 동안 머리 쥐가 나도록 스트레스 받았단 말이에요. 그 두 달 동안 우리가 수명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 생각해서 비교하고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다.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이 그 모든 피곤함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주님은 어떻게 그 고단함과 그 피곤함을 극복을 하셨을까?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주님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기도하는데 무슨 피곤이 해결이 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기도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우린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니 그냥 하루 종일 그 환자들 고치고 말씀 전하시고 또 기도까지 하러 올라가시네?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기도를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노동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받는 시간이었고 치유받는 시간이었고 왜냐하면 주님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피곤을 해결하려면요 우리도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만나서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거기다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휩싸여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면은요 영과 육과 혼 이 전체가 전인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피곤이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을 많이 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컷 자고 일어나서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런다니까요. 적게 자도 우리가 안 피곤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은 절대로 노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한 주간 중에 우리가 한두 번 정도, 한두 시간 정도만이라도 한두 시간 정도만이라도 모든 걸 좀 다 내려놓고 핸드폰도 꺼놓고 정말 따로 구별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단 둘만의 시간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가족들로부터도 좀 구별되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로부터도 내가 좀 구별된 채 뭐 많은 시간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한두 시간 정도만 내가 시간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도 우리는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산다. 나만의 조용한 quiet time,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이 시간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도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어서 외치면서 달라고만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이게 뭐야? 기도예요. 이런 시간을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한두 시간만 가져도 이건 대단한, 우리가 에너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가 뭡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부끄러운 거잖아요.